자, 이어서 한번 해보죠. 지난 시간 말미에 내가 말한 그 질문은 뭐였냐면, 우리가 과연 클래식하게 움직이는 그런 퀀텀 스테이트를 만들 수 있는가예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서는 코헤런트 스테이트라고 부릅니다. 그 레이저에 나오는 코헤런트 스테이트 맞아요. 레이저 빔도, 포톤도 하모닉 오실레이터이기 때문에 똑같은 논리가 작용을 하죠. 자, 제일 쉽게 만드는 방법은, 이렇게 그 이상합니까? 제일 쉽게 만드는 방법은 한번 발로 차주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과격한 의미는 아니고, 자, 이게 원래 우리의 그라운드 스테이트였죠. 아마도 너무 뾰족하게 그린 것 같은데, 다시 그립시다. 이게 우리의 그라운드 스테이트였어요. 그죠? 과격하게 발로 차진 말고, 얘를 살짝 옆으로 이동을 해줘 보자고요. 이렇게. 이거를 S만큼 이동을 해보자. 이 S는 그 퀀텀 넘버 아니에요. 이 translation 오퍼레이터가 주는 그 S고요. 파티클로 치면 원래 파티클이 여기 있는데, 이 파티클을 이만큼 올려보자는 그런 의미와 같겠죠. 그러면 얘가 오실레이트를 하겠죠, 그죠? 뭐 클래시컬 센스에서는, 그죠? 퀀텀 센스에서도 그런지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그 식으로 쓰면 이제 스페셜 트랜슬레이션 오퍼레이터 J를 가지고 쓸 수가 있을 텐데, 이렇게 씁시다. ESJ를 다시 말하지만 이거는 어떤 퀀텀 넘버가 아니에요. 트랜슬레이션을 S만큼 시켜줬다는 의미예요. 자, 이렇게 쓰면 wave function 이 S만큼 이동을 시켜준 것의 wave function은 뭐 보나마나 원점을 shift한 그런 효과가 나겠죠. 그죠? 그래서 ground state wave function인데, 이게 S0만큼 shift된 그런 효과가 분명히 날 겁니다. 여기다 X 오퍼레이터를 걸어주면 알죠? X 오퍼레이터를 걸어 X 브라를 걸어주면 X 브라를 걸어주면 이쪽에 이제 컨주게이트가 돼서 붙을 테니까 마이너스 S0가 되겠죠. 그죠? 다음에 Observable부터 한번 살펴보죠. 일단 예상한 대로 잘 들어가 있나? 자, X 오퍼레이터의 Observable을 이게 이동이 된 그런 상태에 대해서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이동이 된 상태에 대해서 이 X 오퍼레이터를 계산하면 보나마나 이 S0가 나와야겠죠? 그렇죠? 여기다가 이동을 시켜주니까 J 대거 S0 X 오퍼레이터 J S0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그죠? 트랜슬레이션만큼 오퍼레이 그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줘야 되니까 트랜슬레이션 오퍼레이터로 그렇게 해서 걸어주면 이게 X 더하기 S0가 되겠죠?
X가. 그럼 X 자체는 ground state에서 expectation value가 0이니까 S만 살아남을 테고 당연히 얘는 S0만 나오겠죠. 오퍼레이터에 대해서도 똑같은 짓을 하면 P오퍼레이터에 대해서 똑같은 짓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0이 돼요. P 자체는 안 바뀌어요. 뭐 물리적으로 당연한 것이 이동을 시켜줄 때 여기서 이동을 시켜주고 모멘텀 없이 놓은 거니까 뭐 당연히 모멘텀의 측정값은 0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해밀토니안 자체는 에너지는 어떻게 됩니까? 에너지는 올려줬으니까 그 올려준 만큼 에너지가 들어가 있겠죠. 상식적으로. 들어가 있을 테니까 그대로 적어주면 이제 P 오퍼레이터 자체에 대해서는 효과가 없을 거고, 트랜슬레이션 하는. 이거를 오퍼레이터 알제브라를 보려면, J라는 이 트랜슬레이션 오퍼레이터가 여기다 제대로 쓰면, J가 I, P, S0 나누기 H. 이렇게 써지죠? 트랜슬레이션 오퍼레이터가. Exponential. 그렇죠? 그래서 P 오퍼레이터로 전개되는 그런 오퍼레이터이기 때문에 P하고는 다 커뮤트 해버려요. 그래서 다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0이 되는 거고, 여기선. 걸리는 게 원래 P하고 0번 스테이트 측정값밖에 안 남는 거고, 여기도 J 오퍼레이터는 이제 더 이상 등장하지 않아요. 넘어가서 대가랑 원래 거랑 해서 아이덴티티가 돼버리기 때문에 P제곱 이게 남고, 그 다음에 이제 카이네틱 텀이 저렇게 되었고, 포텐셜 텀을 다시 적으면 2분의 1 m 오메가 제곱, 이제 오퍼레이터를 걸어가지고 트랜스포메이션을 시켜주면 플러스 S0S만큼 X 오퍼레이터 더하기 S0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X 오퍼레이터 제곱 살아남고 S0 제곱 살아남고, 그 다음에 X 오퍼레이터 자체는 expectation value가 ground state에서 0이니까 상관없고 답이 나오겠죠. 자, 해서 계산을 해보면 얘는 결국 남는 게 이렇게 남을 거예요. 왜냐하면 요만큼이 X제곱이 날아가서 원래 하모닉 오실레이터 상태가 돼버리고, 그러면 그 배큐 에너지가 나오는 거고, S0제곱만큼 S0제곱만큼 포텐셜 에너지가 붙을 테니까. 그렇죠? 해서 이 배큐 에너지 더하기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주는 그 포텐셜 에너지가 돼요. 얘를 무시한다면 클래시컬 에너지하고 똑같죠. 그렇죠? 그런데 타임 그 랭스 스케일을 생각을 해보면 S0가 S0이 디스플레이스 시켜주는 요 스케일이 퀀텀 랭스 스케일보다는 훨씬 클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훨씬 커요. 우리의 상태에서는. 그래서 클래시컬 픽처에서 주는 그런 예상하고 지금까지는 잘 맞아 들어가고 있어요. 그 다음, 타임 이볼루션 한번 봅시다. 이제 한번 이볼루션을 시켜보자고요. 과연 얘를 타임 이볼루션 시키면 뭐가 나오겠는가? 아이겐스테이트가 아니니까, 아이겐스테이트가 될 수가 없겠죠. 절로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으면. 아이겐스테이트가 아니니까 분명히 타임 이볼루션이 있을 거예요, 얘는.
자, 타임 이볼루션 한번 시켜봅시다. 그럼 이 측정 값들이 어떻게 바뀌나? 이 x의 expectation value가 time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나는 얘를 계산하면 되겠죠. 그렇죠? 이 친구를 계산을 하면 뭐가 될까요? 이거는 슈레딩거 픽처에서 쓴 거고 하이젠버그 픽처에서 쓰면 똑같겠죠? 답은 하이젠버그 픽처에서 쓰면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앞서서 계산해 놓은 걸 갖고 와서 써먹을 수가 있죠. 직접 S0의 그 스테이트의 타임 이볼루션을 계산할 거 없이. 그쵸? X의 그 하이젠버그 픽처로부터 X의 그 오퍼레이터의 타임 이볼루션을 계산한 거를 갖고 와서 그대로 쓰면 x하고 p로 써졌는데 sin 오메가 t 이렇게 써졌었어요. 그렇죠? 그 시간 제로일 때 원래 그 모멘텀의 expectation value는 없었어요. 얘는 그러면 날아가고 남는 건 이거밖에 없네요. x의 expectation value는 s0이었으니까 s0 되겠죠? 그 다음에 코사인 오메가 t 이렇게 되겠죠? 이것도 클래시컬 픽처에서 주는 것과 아주 똑같아요. 그죠? 최대 변이가 S0가 되겠죠. 그걸로 움직이겠죠. 시간이 0일 때 S0였고 이제 밑으로 내려갔다가 반대쪽 마이너스 S0가 됐다가 돌아오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P 오퍼레이터에 대해서도 똑같이 해볼 수가 있겠죠? 얘를 하이젠버그 픽처로 바꿔서 P의 타임 이볼루션 한 거를 갖고 와서 그대로 보면 또 X0 나오고 X0 나오고 P0 나올 테니까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예상한 대로예요. 이 X 미분한 것과 똑같이 나오죠. 그렇죠? 해서 이제 오슬레이팅 솔루션을 얻었어요. 이렇게 킥을 그 X 공간에서 디스플레이스먼트를 시켜놓은 이런 스테이트는 클래식한 메케니스처럼 오슬레이션을 하더라가 현재까지의 결론이에요. 그럼 얘가 과연 uncertainty relation에서 minimum uncertainty를 만족을 하냐? 그 말인즉슨 이 ground state에서 wave packet의 모양이 가우시안이었는데 가우시안 모양이 유지가 되냐?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언설튼티를 계산해 볼게요. 자, S0 스테이트에 대해서 이 X의 언설튼티를 한번 계산을 해 봅시다. 그러면 이게 이제 타임 이볼루션을 하니까 슈러딩거 픽처에서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열심히 계산을 해보면 놓고 뭐가 나오냐면 h바 m2 m 오메가가 나와요. 어디서 굉장히 많이 본 답이죠. 그렇죠? xt랑 xt 있으니까 하이젠버그 이퀘이션 오브 모션에서 계산한 xt가 있으니까 갖고 와서 계산을 하면 돼요. 조금만 계산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p에 대해서도 uncertainty를 비슷한 방식으로 계산해 보면 놀랍게도 어디서 많이 본 게 또 나옵니다.
타임 디펜던스가 없어져요. 여기서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그래서 이제 두 개를 곱해보면 이제 4분의 h바 제곱이 나오죠. 그죠? 진짜 미니멈 언서튼티예요. 가우시안. 그래서 이 오슬레이팅하는 솔루션이 가우시안 웨이브 패킷을 가지고 오슬레이팅을 해요. 그러니까 그라운드 스테이트에서 모양이 유지가 되면서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런 상태죠. 완전히 퀀텀 미케니컬함에도 불구하고, 이 상태는 퀀텀 미케니컬함에도 불구하고 거동 자체는 클래시컬 미케닉스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렇죠? 자, 이제 이 S0라는 상태가 에너지 아이겐캐슬, 에너지 스페이스에서는 어떻게 표현이 되나 한번 살펴봅시다. 이게 아이겐스테이트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아이겐스테이트가 저기 섞여 있을 텐데, 사실 에너지 아이겐스테이트가 여기 막 섞여 있을 거예요. 그 코에피션트들이 어떻게 되나 한번 살펴보자고요. 일단 지우고, 에너지 아이겐 캐트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자고요. 아까 S0라는 상태가 있었는데, 이걸 정의를 다시 쓰면 이제 스페셜 트랜슬레이션 오퍼레이터가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걸려서 정의가 되었죠. 그렇죠? 여기다가 뭐 N 스테이트를 계속 걸어주면 계산을 해낼 수가 있겠지만, 복잡하니까 다음과 같은 트릭을 한번 써봅시다. 자, 이 P라는 오퍼레이터를 A랑 A 대거를 가지고 표현을 할 수 있잖아요. 그걸로 한번 바꿔놓고 살펴보죠. 바꾸면 다음과 같이 바뀌어요. 그러면 여기 이걸 전개를 계속하다 보면, 이 익스포네셜을 이제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에서 전개를 계속하다 보면 A 오퍼레이터에 먼저 걸리는 텀들은 다 없어져 버릴 거예요. 그러면 A 대가 오퍼레이터만 남을 거고, 그렇게 된다면 그게 몇 번 걸렸는지에 따라서 이 그라운드 스테이트가 n번째 상태로 바뀌겠죠. 그러면 코에피션트가 자동으로 튀어나오겠죠. 그런 전략을 한번 택해 봅시다. 그걸 일일이 전개를 하자면 너무 힘드니까 뭐를 이용을 할 거냐면, 우리가 숙제에서, 여러분들이 숙제에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을 예를 한번 써보자고요. 익스포네셜의 A 더하기 B 오퍼레이터. 이게 익스포네셜 A 오퍼레이터, 익스포네셜 B 오퍼레이터 곱하기 익스포네셜 마이너스 2분의 1 AB 커뮤테이터로 바뀌는데, 이게 될 조건이 A 오퍼레이터, B 오퍼레이터가 AB 오퍼레이터 거의 커뮤테이터와 둘 다 커뮤터하면 되죠. 자,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A 오퍼레이터를 떼내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살펴보면 이게 AB 둘 중에 하나면 되겠죠. 얘를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해봅시다. 그럼 두 개는 그 커뮤테이터를 걸어보면 이게 그냥 컨스턴트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컨스턴트랑 원래 오퍼레이터들은 당연히 커뮤트해서 이 조건을 만족을 하겠죠. 그럼
이 아이덴티티를 써서 떼낼 수가 있겠죠. 이게 만약에 B를 A 대괄호 잡으면 대참사가 일어나요. 왜냐하면 없어지질 않으니까 0번이라는 스테이트가. 그래서 항상 이런 식으로 잡아야 되고요. 해서 이 S0 상태를 이제 오퍼레이터들을 다 떼내가지고 다시 써보면 exponential exponential square root 2 x0 minus a 오퍼레이터 그 다음에 a 대거랑 a 그 커뮤테이터 걸면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이거는 컨스턴트니까 맨 앞으로 가시고 얘가 여기 먼저 걸릴 텐데 A 오퍼레이터는 그라운드 스테이트 걸리면 스테이트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0이 돼 버리잖아요. 근데 살아남는 텀이 딱 하나 있어요. 첫 번째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전 했을 때 맨 앞에 오는 거 1. 그 다음에 뭐 A의 something, A 제곱의 something 뭐 이런 식으로 쭉 나갈 텐데 얘네들은 다 제로랑 걸면 0이죠. 그죠? 그래서 1만 살아남고 그래서 이 친구는 그냥 1을 건 것과 똑같은 형태가 돼버려요. Identity. 그럼 남는 게이 친구밖에 없죠. 그죠? 정리해서 쓰면 A2D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제 감이 오죠. 이 익스포넨셜 오퍼레이터를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전에서 쭉 A에 몇 승으로 쭉 쓰면 걸린 만큼 이 그라운드 스테이트가 올라갈 테니까 이제 에너지 아이겐 캐스로 익스펜전한 그 코에피션트들을 다 계산할 수가 있겠죠. 이거를 해보면 그냥 요 부분만 떼서 씁시다. 자, 요 부분만 떼서 익스펜전을 해보면 이걸 0부터 무한대까지 쭉 익스포넨셜 오퍼레이터니까 n 팩토리얼 분의 이 안에 거 n승이겠죠. s0 나누기 스퀘어트 2 x0 n승 다음에 a 오퍼레이터의 n승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얘를 이제 n으로 바꾸면 n번째 오퍼레이터로 바꾸면 이제 스퀘어루트 오브 n 팩토리얼이 어디선가 나와야 될 테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주면 되겠죠. 해서 S0 상태는 S0 상태는 다시 깨끗하게 쓰면 4분의 1 S0 제곱 n 팩토리얼 이렇게 써지겠죠. 이게 익스펜전 코에피션트 형태로 쓰면 이거니까 이 코에피션트는 n승 이렇게 써지겠죠. 그죠? 그리고 2D 그쵸? 자, 그래서 제 에너지 아이겐 캐스로 전개를 했을 때 그 코에피션트도 찾을 수가 있었어요. 그쵸? 물론 바로 N캣을 N브라를 여기다 걸어봐도 돼요. 걸어봐도 충분히 계산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코에피션트를 구했으니까 코에피션트의 의미가 주는 그런 어떤 특성을 한번 봅시다. 코에피션트의 의미는 뭐죠? 이 S 노시라는 스테이트에서
state에서 이 eigen state에 projection 시켰을 때 그 eigen state에 갈 확률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probability가 뭐냐? 이 eigen state로 골랐을 때 확률이 뭐냐? 그 확률은 CN의 절대값 제곱이고 이제 E2D 제곱을 하니까 2분의 1 S 제곱 X0 제곱 N 팩토리얼 되고 이렇게 됐네요. 이 꼴을 잘 살펴보니까 굉장히 잘 알려진 디스트리뷰션이랑 똑같아요. 얘를 쓰면 이런 형태고 이 n 바가 바로 s not square over 2 이게 되죠. 그렇죠? 이런 형태의 디스트리뷰션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포아송 디스트리뷰션이라고. 굉장히 많이 나오는 형태고요. 이 n 바가 갖는 의미는 뭐냐면 n 바는 얘는 에버러지예요. 이 디스트리뷰션에 생긴 게 이렇게 생겼는데 테일이 좀 긴데 여기가 n 바예요. 에버러지. 그래서 이 S-NOT이라는 살짝 옆으로 그라운드 스테이트를 움직여 놓은 그 상태의 평균적 퀀텀 넘버는 N-바가 돼요. 평균적 퀀텀 넘버는. 평균적 퀀텀 넘버가 N-바니까 에너지를 계산하면 퀀텀 넘버 대신에 N-바를 넣으면 될 것 같죠. 그렇죠? 한번 계산을 해 봅시다. 이 퀀텀 넘버를 한번 계산해 보자고요. 넘버 오퍼레이터를 걸어가지고 자 이제 S0 오퍼레이터의 eigen state expansion은 다 아니까 넣고 계산을 하면 되겠죠. 응? 계산을 해보면 이거를 n 이 인덱스 이쪽 인덱스를 n이라고 이쪽 하고 이쪽 인덱스를 m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인덱스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측정이 한번 될 거고 그 다음에 오소고날리텀에 이렇게 생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볼 것도 없이 n의 cn 스퀘어 n 이렇게 되겠네. 그렇죠? 이게 바로 expectation value 구하는 거죠. 에버러지 구하는 거죠. 이 포아송 디스트리뷰션의 에버러지 이게 n 바 되겠죠. 그렇죠? 해서 에너지를 여러분이 계산을 한다면 이 S0 상태에 대해서 H바 오메가의 N바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 네, 크기를 살펴보면 이 퀀텀 랭스 이게 H바로 정의가 되는 퀀텀 랭스보다 우리가 디스플레이스 해준 게 실제로 굉장히 커야 돼요. 그래서 얘가 1보다 굉장히 크다고 한다면 얘는 h바 오메가 n으로 쓸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에너지 언서턴티를 한번 계산해 봅시다. 포지션의 언서턴티, 모멘텀의 언서턴티로부터 얘가 모멘텀, 미니멈 언서턴티 스테이트 즉 가우시안 웨이브 패킷이라는 거는 알았는데 에너지 언서턴티를 계산하는 목적은 이 에너지 스페이스에서 과연 얼만큼 퍼져 있냐 보려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뽀아송 디스트리뷰션의 의미하는 바가 이제 퀀텀 넘버 레벨에서는 알수 있지만 에너지 언서티니티를 한번 직접 계산을 해보죠. 그러니까 뽀아송 디스트리뷰션의 width에 해당하는 그런 양을 계산을 해보자는 거예요. 얘는 이 넘버 오퍼레이터의 이제 variance가 될 테니까요. n제곱의 바가 될 거예요. n제곱의 바라는 거는 이 뽀아송 디스트리뷰션의 variance가 second order moment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n파의 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리고 이게 deviation이니까 제곱이 아니고 스퀘어루트를 취해주면 될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해주면 뭐가 되느냐면, 뽀아송 디스트리뷰션의 그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은 그 베리언스는 사실 에버러지랑 똑같아요. 이게 뽀아송 디스트리뷰션의 성질인데 거기다 이제 스퀘어루트를 하니까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죠? 이두 양을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그러면 자, 이것도 n바를 넣으면 h바 s0 제곱 이렇게 될 텐데, 이게 큰 값이잖아요. 이 에너지 언서티니티가 요 값이 크기 때문에, 크기는 한데 이 에너지 평균값에 비하면, 익스펙테이션 밸류에 비하면 매우 작아요. 매우 작아요.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이제 통계역학을 배우면 이런 논리를 계속 쓸 텐데, 이 에너지 축이 있을 때 여기가 평균값일 거고, 이렇게 뭐 분포가 있을 거예요. 이게 델타 1이라고 합시다. 이 측정값에 비해서, 스케일에 비해서 이 width가 fluctuation이 굉장히 작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이게 측정할 때 문제를 생각해 보면 이게 바로 측정값의 신뢰도를 나타낸다는 걸알 수가 있을 텐데, 이를테면 여러분이 뭐 이별에서 저별까지의 우주에서 거리를 구한다. 그러면 주로 로그 스케일로 계산하잖아요. 그거는 눈금이 그만큼 넓다는 거예요. 그 눈금이 의미하는 게 바로 이 width죠. 그죠? 해서 측정값에 비해서 그 deviation이 꽤 작다면 얘는 well defined 있다고 할수 있어요. 즉, 에너지도 굉장히 well defined 있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우리의 coherent state는. 그래서 이 deviation이 절대적 퀀텀 스케일에서는 크긴 하지만 측정값에 비하면 매우 작기 때문에 정밀하게 측정이 되었다고, 정밀하게 에너지가 정의가 되었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까지 스페셜 트랜슬레이션을 사용해서 코헤런트 스테이트를 얻어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게 진짜 클래식한 미케니스처럼 오실레이팅하는 솔루션을 준다는 것도 알아봤고, 그리고 에너지 아이겐 스페이스에서 그게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도 알아봤고, 그리고 퀀텀 넘버 또는 에너지의 디스트리뷰션, 그 들어갈 때그 코에피션트의 디스트리뷰션, 즉 프라버빌리티, 어떤 아이겐 캐슬 로 떨어질 그 프라버빌리티를 봤더니 그게 뽀아송 디스트리뷰션에 해당하는 값이라는 것도 알아봤어요. 해서 당연한 결론으로 에너지가 well defined 있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클래식한 그런 리밋에서 작동하는 풀 퀀텀 스테이트, fully 퀀텀 스테이트죠. 자, 지금까지는 다 우리의 논의의 기반이 하모닉 오실레이터에서 이 친구를 이렇게
살짝, 그러나 퀀텀 기준에서는 좀 많이 움직여준 상태에서 오실레이션 시키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걸 한번 제너럴라이즈를 해보죠. 자, 이 움직인 스테이트를 다시 한번 써볼게요. 이게 타임 트랜스 그 스페셜 트랜슬레이션 오퍼레이터였고 얘를 이제 a랑 a 대괄호 다시 쓰게 되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제네럴라이즈를 한다는 의미는 여기서는 디스플레이스먼트만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디스플레이스먼트를 하면서 모멘텀을 줄 수도 있고 사실 이니셜 컨디션을 어떻게 주는가는 클래시컬 미케닉스에서 우리 마음이니까. 그렇죠? 발로 그냥 차버릴 수도 있고 그럼 모멘텀만 주는 거고 여러 가지 이니셜 컨디션이 가능해요. 그렇죠? 이니셜 스테이트는 이렇게 디스플레이스먼트 시켜주는 것 말고도 많이 가능해요. 그렇게 제네럴라이즈 그걸 반영을 하도록 제네럴라이즈를 해보자 말이죠. 이 S0를 S0을 실수로 이렇게 놔버리면 이거는 100% 그냥 디스플레이스먼트만 가는 건데 모멘텀 킥을 주려면 아마 컴플렉스 넘버가 들어가야 될 거예요. 이 모멘텀 킥을 주려면 모멘텀 스페이스에서 이런 트랜슬레이션 오퍼레이터를 도입을 해야 될 텐데 그때는 이제 P가 아니라 X가 제네레이트가 될 거거든요. 제네레이터가 될 거거든요. 그러면 좀 변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걔네들을 제네럴라이즈를 해서 그 상태를 알파라고 적는다면 이게 어떤 비슷한 형식으로 유니터리 트랜스포메이션을 가지고 그라운드 스테이트를 변화시킨 게 될 텐데 얘가 아마도 이렇게 적힐 것 같단 말이죠. 이제는 이 S0를 그냥 실수로 놓은 게 아니라 어떤 복소 평면에서 정의되는 값으로 놓은 거예요. 얘는 컴플렉스 넘버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분 잘 따져보면 이제 X하고 그 포지션과 모멘텀의 제너럴라이즈 코디네이트에서 어떤 디스플레이스먼트를 일반적인 디스플레이스먼트를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피지컬하게 이게 말이 된다는 거는 그럴듯한 설명이죠. 그죠? 자, 그러면 도대체 이렇게 쓴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한번 따져봅시다. 도대체 정체가 뭐냐? 너의 정체가 뭐냐? 이걸 잘 알려진 정체는 뭐냐면 잘 알려진 정체는 어닐레이션 오퍼레이터를 걸었을 때 이게 알파라는 이 퀀텀 넘버를 그 밸류를 아이겐 밸류로서 뱉어내버려요. 즉 이 알파라는 상태는 이 어닐레이션 오퍼레이터의 아이겐 스테이트죠. 아이겐 캡 포톤의 관점에서는
물리적으로 말이 되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포톤도 이제 하모닉 오실레이터 스테이트로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근데 포톤의 넘버는 인데피니트 하잖아요. 얘가 하나 늘어가고 늘어나나 빠져나가나 사실은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코헤런트한 빛을 생각을 하면, 즉 레이저 같은 코헤런트한 빛을 생각을 해 나가게 되면, 이게 넘버가 바뀌든지 말든지 항상 똑같은 페이지를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annihilation operator나 creation operator의 eigen state가 아니라면, 뭔가 하나 없어지는 순간, 또 뭔가 하나 생기는 순간 다른 스테이트로 가버리고, 그러면 코헤런스가 깨질 거잖아요. 그렇죠? 해서 상당히 물리적으로 의미가 있는 그런 상태가 되죠. 그렇죠? 해서 annihilation operator의 eigen case라는 게 전혀 생뚱맞지는 않아요. 그렇죠? 자, 그럼 그렇게 진짜 이렇게 되나 한번 봅시다. 걸어보자고요. 자, 그걸 계산을 해보면 되겠죠? 얘를 따져보면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자, 이 두 개가 바뀌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A랑 annihilation operator랑 exponential operator. 참고로 이거의 이름이 displacement operator예요. 그야말로 displacement를 시켜주는 operator고, 이 displacement operator와 이 annihilation operator A의 위치가 바뀌어 있다고 생각을 하면 state가 없어지겠죠. 그렇죠? ground state에 걸면 0이 되니까. 그렇단 말은 얘를 commutator로 바꿔도 전혀 식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 커뮤테이터가 만족하는 아이덴티티가 있어요. 뭐냐면 A랑 B랑 exponential B죠, 이땐. 얘가 이렇게 바뀐다는 그런 놀라운 아이덴티티가 있어요. 물론 조건은 있죠. 조건은 맨날 AB의 그 커뮤테이터하고 B하고 커뮤트해야 된다는 그런 조건이 있죠. 얘를 A로 두고 얘를 B로 두면 그 조건이 만족해요. 이 A하고 B를 그 커뮤테이터 안에 넣으면 상수가 나오죠. 그죠? 상수가 나오면 서로 다른 것과 다 커뮤트하고 이 조건을, 이 아이덴티티를 그대로 쓸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아이덴티티를 써서 정리를 하면 뭐가 되느냐면, 바로 알파가 이 커뮤테이터, 커뮤테이션 릴레이션에서 이제 튀어나오게 되고요. 여기에 튀어나오게 되고, 익스포넨셜 오퍼레이터는 그대로 가고. 그렇죠? 해서 알파가 바로 커뮤테이션 릴레이션에서 알파가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 오퍼레이터가 이제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붙어서 원래 걸로 회복이 되니까 이런 아이겐 팩터 이퀘이션을 만족을 하게 되죠. 해서 진짜 이 알파라는 스테이트는 이 annihilation operator A의 아이겐 캐시였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expectation value를 한번 계산을 또 해봅시다. 이제 저 generalized state에서, coherent state에서
과연 오실레이션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한번 봅시다. 이제 킥을 여러 방향으로 여러 방법으로 줄 수가 있으니까 디스플레이스먼트를 시킬 수도 있고 모멘텀을 이동을 시킬 수도 있고 그러면 자꾸 킥이라고 하면 이게 좀 미스리딩한데 디스플레이스먼트예요. 일단 제너럴한 X와 P의 공간에서 디스플레이스먼트를 시켜주는 거. 자, X의 expectation value를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계산을 하면 자, 이제 A 오퍼레이터로 바꿔놓고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계산을 하면은 x0 equal to 2 얘는 알파 얘는 알파 스타 컨주게이트 이렇게 나올 거고 얘는 2 0 이 알파의 리얼 밸류가 바로 x 오퍼레이터의 expectation 밸류가 될 거예요. 비슷한 식으로 p 오퍼레이터에 대해서도 해보면 리얼 밸류 대신에 이제 이미지너리 파트가 등장을 하게 될 겁니다. 쓰면 스퀘어 루트 2 h 바 오버 0 이미지너리 파트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스테이셔널 스테이트에서 그렇다는 얘기고 타임 이볼루션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타임 이볼루션 시키면 이제 알파 t를 계산을 하라는 거죠. 그죠? 해밀토니안 있으니까 뭐 타임 이볼루션 오퍼레이터 앞에 걸고 계산을 쭉 하면 되겠죠. 그쵸? 뭐 일단 써보죠. e to d i h 얘를 앞에 걸고 하라는 거죠. 그죠? 알파의 이니셜 스테이트가 e2d displacement operator를 써서 내가 conjugate a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되죠. 그죠?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무작정 계산하려니 너무 힘들어서 얘를 time evolution을 시켜보기로 결정을 했어요. 이 전체를 시킨다기보다는 하이젠버그 픽처에서 우리는 A 오퍼레이터들이 어떻게 타임 이볼루션을 하는지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하이젠버그 픽처를 쓰기 위해서 여기다가 아이덴티티를 하나 넣어주죠. 이러면, 원래 걸 유지하면서 이제 하이젠버그 픽처로 갈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렇게. 얘네들은 아이덴티티로 쓴 거고. 그죠? 두 개 다 알아요. A 오퍼레이터의 타임 이볼루션은 잘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그라운드 스테이트의 타임 이볼루션도 에너지가 뭔지 아니까 잘 알고 있어요. 쓰면 이제 E2D 알파에 단 하나 다른 거는 타임 이볼루션의 방향이 반대라는 거예요. 원래 여기가 플러스고 원래가 여기가 마이너스잖아요. 타임 이볼루션은 그 플러스 T 방향으로 대신에 이건 부호가 반대니까 마이너스 T 방향의 타임 이볼루션인 거죠. 그래서 A 오퍼레이터의 마이너스 T 다음에 알파 A 오퍼레이터의 마이너스 T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라운드 스테이트의 에너지는 2분의 레이시 바 오메가인 것을 알고 있으니까 I 오메가 T 나누기 2 이렇게 되겠죠. 그쵸? 다 구했어요. 이게 뭔지 알죠? A 대가의 마이너스 T는 뭐죠? E to D 마이너스 I 오메가 T 그 다음에 A 원래 이니셜 상태의 A 대가 그쵸? 원래는 A 대가 오퍼레이터의 아이겐 밸류가 플러스 I 오메가 T였는데 T가 마이너스라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annihilation 오퍼레이터는 i 오메가 t a tilde 이렇게 되죠? tilde tilde 자 이렇게 쓰고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꽤나 놀라운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알파 t가 exponential 알파의 e2d 마이너스 i 오메가 t a 대가 그렇죠? 그 다음에 알파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e2d i 오메가 t a의 요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분의 1 i h 바 오메가 i 오메가 t 그 다음에 이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놓고 봤더니 결국 타임 이볼루션을 시켰을 때 바뀌는 거는 이 친구하고 이거는 그라운드 스테이트 타임 이볼루션 하고 이 친구하고 이 친구는 그렇죠? 원래 0일 때 생각해 보면 그냥 알파잖아요. 알파 컴플렉스 컨주게이트인데 이 알파 자체가 회전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알파 상태의 타임 이볼루션은 알파를 컴플렉스 플레인에서 살짝 돌림으로써 해결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전체적 타임 이볼루션은 그라운드 스테이트의 타임 이볼루션이고 그리고 2D 퀀텀 넘버 알파 자체가 이렇게 돌아서 해결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알파가 이렇게 바뀌고 이거는 우리가 그라운드 스테이트를 변형하고 있으니까 그라운드 스테이트의 타임 이볼루션이 된 거죠. 그래서 꽤나 인튜이티브한 픽처 하나가 생기는데 다음과 같아요. 코헤런트 스테이트는 다음과 같은 플레인에서 나타날 수가 있게 되죠. 자, 이게 X의 expectation value 추, 그러니까 classical picture에서의 X고, 그리고 classical picture에서의 P.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즉, 클래시컬 픽처에서의 페이스 다이어그램이죠. 페이스 스페이스고 그리고자 하는 게 페이스 다이어그램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알파라는 상태가 여기 있다면 시간이 지나면 얘가 회전을 하는 거죠. 그렇죠? 회전을 해서 시간이 지나면 이 친구가 일로 회전을 해서 여기를 가리키게 되죠. 알파 t 그렇죠? 이 알파가 실수일 때가 이 리얼 스페이스에서 디스플레이스먼트를 준 거죠.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이제 디스플레이스먼트를 구하고자 한다면 프로젝션 시키면은 이 x축에서 x의 expectation value에서 보는 요 값이 바로 그 x의 expectation value가 될 테고 여기서 보는 프로젝션 값이 이제 모멘텀의 측정 값이 될 겁니다. 이게 이제 시간에 따라서 계속 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실레이션을 일반적인 제너럴라이즈 코디네이트에서 기술을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클래시컬 미케닉스에서 보는 것과 거의 똑같은 픽처를 fully quantum mechanical state로부터 얻을 수가 있었어요. 그거를 이제 coherent state라고 이제 부르는 거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에 봅시다. 그리고 이번에 coherent state에서 한 내용은 사쿠라이 책에는 없는 거고요. 사실 이거를 그 사쿠라이 책이 너무 부실해서 이 부분이 여러 책을 참고를 하려고 해봤는데 다들 랭귀지가 좀 다르고 해서 찾은 게 MIT 오픈 코스웨어를 보니까 정말 강의를 잘하더라고요. 그거를 대부분 참고해서 이번에는 약간의 서플리먼터리 렉처로 꾸몄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